오늘의 미국 문화, 미국인을 당황하게 하는 한국인의 20가지 행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 사진.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우리 유누님께서 리즈 시절이라고 부르는 거 맞아? 유누님께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고 계시네요. 아, 진짜 유누님이 이런 모습을 저희한테 보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밥 먹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그러다 보면 다음 사람들이 막 완전 쾌쾌한 공중 화장실에서 변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공중 화장실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인들은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담배를 잘 피지 않아요. 흡연 장소와 금연 장소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 우리나라도 점점점 그렇게 되는 추세가 있죠. 하지만 공중 화장실은 아무래도 자기 혼자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금연 표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담배를 피우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외국에 가셔서 미국에 너무 금연 장소가 많아, 근데 나 한 대 피고 싶어 해서 공중 화장실에서 피신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이 눈살을 찌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은 남들과 같이 쓰는 장소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사실 화장실 가면 담배 연기 자욱하고 하잖아요. 그쵸? 이거 유재석 아닌 것 같아요. 유재석 씨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 한 20년 전은 된 것 같아요. 에버랜드를 갔었어요. 바이킹 옆에 금연 장소가 있는데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시는데요. 그쵸, 이게 약간 문화가 발전을 할수록 금연되는 장소가 훨씬 더 나라에서 많이 규정을 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이제 흡연자들은 정말 이렇게 이쪽으로 가가지고 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디바님은 담배 피시나요? 제가 또 중학교 때 담배를 엄청 날라리 생활 좀 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요, 담배를 진짜 한 12개를 한꺼번에 필 수 있었어요, 진짜. 아, 그때 진짜 폐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정말 힘들어서 정말 죽은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렇게 담배를 이제 피고 날라리 애들하고 놀다가 한번 된통 혼난 적이 있어요. 제가 약간 날라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중학교 때 제 꿈이 날라리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담배를 막 피는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내 머리를 팍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겉담배 피지마 이년아. 야, 나는 깊은 담배보다 양으로 승부한 담배를 피면 안되냐? 야, 내가 이렇게 12개씩이나 피는데 니들은 깊이 폈지만 난 많이 폈잖아. 그게 그래도 그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쪽 세계에서는. 아니, 겉담배가 뭐 그렇게 안좋은거야? 아니, 겉담배 뭐, 왜 겉담배 피는 사람들은 그렇게 차별받아야 하나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더러워서 안 해먹는다 그랬죠, 뭐. 언니, 겉담배 피면 담배가 아까워요. 니들 어떻게 알아? 야, 지금 나한테 겉담배 피면 담배가 아까워요, 언니. 니들 어떻게 알아? 이럴 땐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이것들아. 채팅이라고 해가지고 괜히 니들 의견을 막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자, 그게 20이었고요. 오늘은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요, 오늘은 기본적인 에티켓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사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이 문화가 변하고 있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곳 또는 버스 정류장 같은, 버스 정류장은 좀 괜찮다. 근데 지하철이나 버스 같이 이렇게 공간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공간이 폐쇄적. 공간이 폐쇄적인 곳에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심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필요한 전화가 있으면 받게 되잖아요, 전화를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오바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걸 이제 문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약간 동네가 떨어지는 곳에 가서도 그렇지는 않죠.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특히 아주 개인주의가 강해요. 근데 개인주의가 강하다는 건 항상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게 내가 하는 일이 남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극혐해요.
근데 그거는 나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도 약간 그렇대요.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외국 사람의 눈살을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비하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도 막 그렇잖아요. 막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간혹 타게 되면 전화가 딱 보면 이런 네, 시험만 나와! 시험만 날라요! 시험만 날라겠으면 날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꼭 중국 사람이에요. 약간 그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 문화 선진국이 될수록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에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는 정말 미국에서 아주 보편적인 문화예요. 뒤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거. 정말 저는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매너 있다, 예의 있다라고 많이 느꼈었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나랑 한 한 5m 정도 떨어져 있어요. 5m 정도? 5m. 그러니까 사실 문을 그냥 놓고 가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저 멀리서 5m 밖에 오고 있는 나를 위해서 문을 잡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꼭 남자들만 나를 잡아주는 게 아니요. 아줌마들도 잡아주시고 할아버지들도 잡아주시고 아이들도 잡아주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선진 문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의는 우리나라가 더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예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약간 그 나라의 문화고 그 나라의 매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니, 저는 외국인이 그렇게 문을 잡아주길래 나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와, 나랑 진짜 생각 겁나 비슷하다. 야, 나도 그랬잖아. 야, 나도 그랬잖아. 이렇게 막 학교에서, 나도 외국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저 앞에 있는 남자애가 문을 잡고 서 있는 거야. 그럼 난 또 막 가슴에 콩 닦고 뭐야? 지금 나 기다리는 거야? 뭐야, 나 어떻게 나 번호 줘야 돼? 쟤 내 스타일 아닌데 막 이러고 있었잖아. 네, 그렇지 않아요. 보통 뒤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견이냐면, 미국 사람들이 어떤 행동에 깜짝 놀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시게 되면 서로서로 그냥 부딪히고 지나가잖아요. 솔직히 막 지하철 2호선, 3호선, 출퇴근 시간 되면 많은 사람들이 뛰기도 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쁜 곳에서 한두 사람 서로 부딪히는 거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문화에서는, 제가 유럽 문화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서양 문화도 아니고 미국 문화에서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미국 사람들은 신체적인 접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몸 안에서도 있는 거야. 여기는 나의 공간인 거야.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나를 bother 했어. 나를 이렇게 가만히 있는 나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껴요. 물론 부딪힐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쾌감을 느낀다는 생각 하나가 일단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부딪혔을 때 sorry 그게 말해요. 처음에는 내가 미국에 갔을 때 이게 너무 오버스러운 거야. 정말 쇼핑센터에서 뭐 누구는 이옷 보고 나는 이옷 보다 살짝 부딪혔다. sorry 막 이래. 오버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외국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버가 아니고 그냥 정말 그 사람들은 그게 몸에 밴 거야. 너무나 남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니까 조금만 부딪혀도 막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럴 때는 보통 뭐라고 하냐. sorry, excuse me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방금 제가 여러분께 살짝 가르쳐드린 표현인데요. 이렇게 남하고 부딪혔을 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지하철에서 내가 막 가고 있는데 탁 부딪혀서 우리는 약간 이제 워리어들이죠. 워리어들 아시죠? 지하철에서 남과 부딪히는 것 따윈 우린 신경 쓰지 않아요. 일단 다 해치고 막 가야 돼. 가 내가 제일 먼저 갈 거야. 다 믿겨. 우리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 특히 아줌마들 완전 지하철 워리어들. 아, 미치겠어. 근데 미안하다라는 말 자체가 어쩔 때는 어색할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감정 표현에 그렇게 좀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표현을 하셔야 돼요. 미안하다,
실례한다, excuse me, I'm sorr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으면 미국 문화에서 익숙한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왔는데 한국 지하철에서 누군가 팍 쳤어. 근데 뭐 임마 한국에 오면 내가 널 칠 수도 있지. 와 뭐야 어른은 눈 똑바로 뜨고 쳐다. 부딪힌 건 아저씨 당신인데 외국애가 오히려 막 혼이 나고 막 이렇게 되고요. 이건 이제 문화적인 차이일 뿐이죠. 그쵸? 오히려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누군가 부딪히면 미안하다는 소리를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다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또 여행을 여러분이 많이 하시게 되면 또 아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요 사과할 시간도 없어서 그냥 서로 스킵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라이프 사이클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고 하다 보니까요. 근데요 저는 쎄 보이는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아유 근데 그건 아니지. 사실 정답은 내가 조금 심하게 쳤다면 어머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바쁜 출퇴근 시간에는 충분히 스킵될 수 있죠. 저희 우리나라 문화에서는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 뭘 진짜 이 사진은요 앞으로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이 사진을 찾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니요 대화 중에 상대방을 치는 거 있죠. 상대방을 치는 거. 야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마트에 갔었는데 마트에서 내 친구 만났잖아. 그런데 그 친구가 글쎄 결혼을 했더라고. 근데 결혼한 애를 낳은 거야. 이거는 물론 제가 지금 약간 오버 리액션을 좀 한 거긴 있는데요. 약간 이렇게 상대방을 대화할 때 좀 치는 거 있죠. 나는 리액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는 건데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불편해요. 그건 좀 저한테도 습관이 있는데 뭐 한두 번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든 오히려 남을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Oh my god, I'm my friend from high school.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진짜 신체적인 접촉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인주의, 어쨌든 내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bother받지 않고 싶어하는 그 문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친하시다 하더라도 외국 친구, 특히 미국에서 온 친구하고 어떤 신체적인 접촉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이 사진은 내가 뭐 때문에 가져왔을까? 이거는 내가 요즘 해품다리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너무 내가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이분 캐릭터 너무 좋아. 난 이렇게 약간 빛나는 조연의 역할들을 되게 좋아해요. 자, 빤히 쳐다보는 거요. 물론 그것도 여기에 속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가져온 내용은 대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눈을 잘 마주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얘기를 할 때 눈을 무조건 똑바로 쳐다보지 않아요. 그냥 아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눈을 밑으로 깔게 되거나 뭐 옆으로 보게 되거나 이렇게 눈을 잘 안 마주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외국에서는 네가 뭐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대화 중에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예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네가 내 얘기를 경청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얘기하실 때는 정말 근데 이거 실수 많이 하세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되게 어색해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동양인들을 약간 동양인들은 왜 이렇게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얘기하실 때는 좀 이렇게 눈을 야? 음흠 똑바로 마주쳐주세요. 그게 그 사람들을 더 편하게 합니다. 그 사람, 여러분이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면 되게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근데요 누나 한국에선 어른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혼나는데. 그렇죠. 문화의 차이일 뿐이에요. 누가 좋다가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의 차이가 있다 뿐이죠. 그래서 약간 이런 거 이제 왕이 이야기할 때 이 내시가 보통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하거든. 그래서 이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이건 어때요? 수지 왔어요. 수지
언니 수지 안티신가요? 아니 수많은 수지의 예쁜 사진 중에 왜 하필 이런 걸 가져오셨어요? 푸하! 나보다 예쁜 것들은 이 방송에 나올 수 없어! 이 방송에 나보다 예쁜 여자들의 출연을 내가 어미 금한다. 그래서 수지 사진을 가져오긴 했지만 완전 망가진 사진을 가져왔어요. 자, 어떤 걸 문화적인 그 차이라고 할까요? 보통 한국에서 또는 동양권 문화에서는 여자들이 웃을 때 이렇게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죠. 그런데 뭐, 보통 이게 우린 미덕이에요. 우리가 막 누구랑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일단 부아하! 이렇게 웃진 않아요. 보통 아, 네 이렇게 웃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가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미덕이에요. 그런데 미국 여자는 웃을 때 입을 손을 가리잖아요. 정말이에요. 웃을 때 손을 가리지 않고 언제 손을 가리냐면 그러니까 비웃을 때 약간 비웃을 때는 이렇게 손을 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너의 이야기에 진정하게 즐거워하고 있을 때는 손을 잘 가리지 않아요. 이건 충격이에요. 아, 이게 충격이에요? 비웃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야. 근데 평소에는 약간 박장대소하고 이럴 때는 여자가 굳이 이렇게 손을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내 자신이 추하면 가릴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걸 미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러면 언니 미국 애들은 그럼 웃을 때 다 이렇게 웃나요? 맞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약간 웃을 때 이렇게 밝게 웃는데 뭐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문화적 차이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이제 어떤 한국 사람, 한국 남자의 입장으로서 입을 가리고 웃는 게 예쁜가요? 그냥 웃는 게 예쁜가요? 깡치님께서는 가리지 않고 저는 신경 안 써요. 예쁘면 상관없어요. 시카님 한번 웃어봐요. 바! 안 돼. 안 돼. 나도 이렇게 내가 너무 별로 예쁘지 않게 웃을 때는 그냥 이렇게 가려요. 그런 내가 예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냥 웃을 땐 저는 그냥 많이 웃죠. 솔직히 말해서. 그게 예쁜 것 같아요. 아,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건 어떠세요? 이런 건 어때요? 나 왜 이렇게 망가져? 난 진짜 누가 자꾸 예쁘다 그러면 더 망가지고 싶어. 아, 언니 죄부람인가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입술을 가리지 않고 웃는다는 거가 이야기였고요. 다음 거 볼게요. 자, 일단 악수는 특히 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흔한 인사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목례를 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을 살짝 내리는 인사를 하는데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악수를 많이 해요. 뭐 핸드쉐이크를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악수를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악수할 때 일단 이렇게 두 손으로 잡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너를 만났을 때 정말 기쁘면 두 손으로도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두 손으로는 잘 악수를 안 하고 그냥 한 손으로 내가 나이가 어리든 젊든 간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 악수를 할 때 손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악수를 할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예를 들어 악수를 했어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좋아요. 그러니까 힘있고 짧게 하는 악수는 뭔가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악수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악수를 너무 길게 한다든지 또는 안녕하세요 너무 이렇게 뭔가 손을 설렁설렁 잡는다든지 그런 건 그 힘 있는 악수와는 반대로 약간 너한테 신임을 줄 수 없고 뭘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한국에서도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과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과 안녕하세요 이게 틀리잖아요. 그걸 악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저기 별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나타났어. 이렇게 인사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 악수의 정도에 따라서. 아니 오늘 니들 왜 이렇게 웃니? 야 니들 도대체 뭐가 이렇게 웃겨서 웃는 거야 도대체? 뭐 채팅창 크크크크만 보여. 아니 채팅창 니들 오늘 할 말 없니? 뭐 이렇게 크크크크만 하고 있니?
뭐 재밌어요. 아, 표정이 재밌어요. 연기가 웃겨요. 언니가 진짜 웃겨요. 표정이 웃겨요. 아니, 난 되게 예쁜 척하고 있는 건데 난 애들이 지금 왜 웃는지 모르겠네.